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고요. 오늘 주가 4.8% 밀리긴 했지만 뭐 우리가 우려하는 뭐그 정도의 액션은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오늘 저가가 31만 원, 이날 종가가 31만 원. 딱이 캔들에 딱 연결되는 예, 그 자리입니다. 물론 이 6월 30일 날 보여줬던 이 반등 강하게 나왔던 그날 캔들을 중심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큰 흐름 안에서 가격 구간을 나눠가지고 아랫라인, 윗라인, 그 다음에 윗라인의 중간, 여기에서 위냐, 다시 한번 아래냐, 요 구간이거든요. 요거에다가 포커스 맞추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좀 봐야겠죠. 제가 이제 전날이랑 전전날에 이미 그 관점에 대한 걸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어려운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파란 글씨 이거 남겨드리거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남겨주세요. 예, 아니면 그냥 뭐 스페셜티라고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단기 성향의 종목들 좀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거. 스페셜티는 지금 단기 관점이 맞긴 한데 조금 더 홀딩을 해볼 여지, 그 다음에 위쪽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그 포텐셜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중간중간 분할 매도하는 거는 단기의 관점이죠. 챙길 수 있는 수익들은 조금씩 챙겨 놓고 그 다음에 일부 물량 계속 홀딩하면서 조금 더 고점에 대한 그 돌파 요거 기다리고 있다. 이 정도로 딱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급주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딱히 뭐 개인 외국인들 뭐 없습니다. 그냥 창고로 들락날락 하면서 가격 라인 만들어주고, 오늘 키움증권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 지금 13,000주 정도 나왔는데, 오늘 거래량이 24만 7천이에요. 이 중에 13,000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인 그 통계로 볼 때. 그 이야기는, 아, 오늘은 손절이나 아니면 매도로 나간 그 수량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이게 뭐 손절이든 아니면 차익실현이든. 이 라인에 들어와가지고 일부 더 팔았든 뭐 그런 거는 뭐 좋은 대응이 될수 있겠지만 어쨌든 종목의 무게감은 조금 가벼워지는 하루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겠죠. 제가 어느 가격 이탈하면 안 된다 그랬죠. 30만 원 이탈하면 안 된다. 30만 원 지켜주면 된다. 지금 시가내가 30만 7천 원인데 30만 원 찍고 올려줘도 굉장히 이쁜 차트가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오늘 역시나 시장 주도 업종 2차 전지 그대로 유지가 됐죠. 오늘 이제 뭐 코스모 화학이나 금양이나 이제 뭐 리튬, 폐배터리 이런 애들이 그동안 좀 조용하다가 오늘 움직이긴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 전날도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으로 가면은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들 전고체 애들이 많이 움직였고 지금 사이클이 그냥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고체 애들이 오늘 뭐다 와르르 무너졌느냐? 아니죠. 2차 전지 영역 내에서 얘네들이 지금 순환을 가져가는 건데 어쨌든 큰 틀은 2차전지 강세가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양시장 지수를 컨트롤 해주는 것도 지금 계속 2차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가 올라간다고 하나가 빠지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어차피 돌아가면서 올라가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같은 그 2차전지 강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움직이지 않는 나머지 업종들도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전통적은 아니지만 최근에 한 1, 2년 중심으로 반도체 강세가 나오면 2차전지가 좀 힘을 못 쓰고 2차전지 강세 나오면 반도체가 힘을 못 쓰고 이런 패턴들이 많은데 그거랑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2차전지가 워낙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나뉘는 게 엄청 많잖아요. 업종 세분화가 굉장히 많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묶여가지고 말한 것처럼 전고체, 폐배터리, 완성형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식으로 그 종목 군들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지금이 그냥 다 좋은 시장 분위기라는 거죠. 예, 어차피 2차전지라는 범주 안에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항상 큰 시장을 한번 본 다음에 오늘 바뀐 게 뭐가 있는지 제가 바뀐 게 뭐가 있냐 전날 제목에 달아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뀐 거 없죠. 이수학 오늘 양봉이에요. 이수학 저가 라인 밀진 않았습니다. 가격 라인 잘 지켜주고 있죠. 한농화성 양봉 보여주고 차트 잘 만들어놨죠. 스페셜티 케미컬이랑 이제 뭐 한농화성, 뭐 CIS, 뭐 한화기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전고체 이슈 달고 올라갔던 애들인데 흐름들이 다 좋습니다. 충분히 버틸 구간이고 못 버틸 만한 그 심리적으로 막 크게 미는 액션 그런 것도 안 나왔고요.
다 장중에 지수 반등 나오면은 똑같이 반등 보여주고, 물론 이제 오늘 그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반등 나온 걸좀 밀긴 했지만, 가격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30만 원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괜찮은 여유폭이 있고요. 그다음에 31만 원을 본다라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의미 있는 지지구간으로 볼수 있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요 사이 구간 여기 여기를 기점으로 밑에는 앞자리가 2가 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위로 좀 강하게 움직일 각을 보고 있다 그러면 2까지 보여주고 움직인다라기보다는 2는 혹시나 뭐 영역으로 잠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당일날 반등을 주고 위로 돌려나갈 확률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정 구간에 맞춰 나온 키움 매도 요런 것들 얘들이 지금 어차피 조정을 주려고 이수하게 올라감에도 같이 빨간불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평상시면은 스페셜티 케미컬이 15% 올라도 이수학 같은 애들 2% 3% 오르고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얘네들이 오히려 막 5%까지 올라가는데도 꿋꿋하게 주가 안 올리고 그냥 은봉으로 계속 보여줬다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같이 좀 어중간한 날. 어차피 전고체가 움직인 날도 아니었는데 오늘 그냥 하루 조정 터 주고 가격 라인 어차피 그냥 방어만 해주면 되니까 그 방어해 주고 움직일 때 전고체 애들이 다 포지션 만들어가지고 업종이 다 같이 움직일 때,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 그럴 때 대장자리 한번 하면 되죠. 예, 어차피 이 구간까지 캔들 하나, 그 다음에 두 개면은 스페셜티 케미컬의 등락률로 볼때두 개면 전고점 돌파도 되니까 일단 뭐한 기회가 필요하죠. 지금은 여기에서 돌려나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것만 확인하면은 이 뒷구간 홀딩하는 거는 확실히 좀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한주 동안 같이 매매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니까 스페셜티 케미컬 수익구간 늘어나면은 분할 매도하면서 홀딩 조금 더 유지하고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도 같이 많이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